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대중문화평론 파격수다 시즌2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귀엽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귀엽게 할게요. 이렇게 네. 모자 봐서. 홍남기다! 까짓거. 아니, 홍남기 부총리님. 네? 도대체 왜 12%는 안 주는 겁니까? 내가 꼴린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민준 씨가 오늘은 또 안 왔네요? 예. 돈 벌러 갔나요? 아니, 근데 좀 아파서. 오늘 아프대요. 갑자기 급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훔쳐먹다가 뭘 먹어가지고. 민준 씨, 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서 그래? 뒤에서는 되게 좋아했어요. 어, 나 오늘 또 해도 되는 거야? 어, 이러면서. 방송을 사랑한다라고. 아, 홍남기를 홍남기 닮았다고 해도 참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민준 씨가 없지만 네. 또 저희가 재밌게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희 거의 이제 공식 그 오프닝이 됐죠. BTS 네.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게끔 만들어요 자꾸. 그렇죠. 아, 너무 황당해. 너무... 1등에서 7등을 서로 맞바꿔. 네. 자. 정리해드리면 네. 7주 동안 버터가 핫샷 데뷔해서 1위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다가 퍼미션 투 댄스가 나와가지고 핫샷으로 1위를 버터에서부터 뺏으면서 버터는 7위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또 퍼미션 투 댄스가 버터에 의해 밀려나면서 버터가 다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네, 우리끼리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BTS는 9주 연속 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9주 연속 자리를 지키면서 그 뒷부분에 지금 2주는 1위와 7위를 동시에 석권하고 있는 네.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우리끼리만 1위가 뭐 양궁이라고 하셨는데 네. 좀 약간 양궁 같은 느낌이에요. 국내 차트에서는 네.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빌보드에서 이렇게 예, 하는 거야.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황당한 것도 있지만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황당한 건 아니고 기분이 사실 좋은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1위하고 7위하고 맞바꿔놓은 자체가 정말 상상력을 초월한다. 현실이 정말 더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1위와 7위를 그 뒤바꾸게 되는 것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미국, 북미 쪽의 아미들이 네. 지금 정말 제대로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또다시 그래미에서 우리 그 탄이들을 갖다가 소외시키면 진짜 너희들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자 우리들이 탄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줄게. 이러면서 정말 오랫동안 1위 차트 안에 머물러 있게끔 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막 뭐 조롱을 하고 폄하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원래 팬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하라고. 그게 팬덤의 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1위를 갖다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키워주고 네. 그 키운 영향들 갖고 또 세상을 바꾸면서 좋은 일들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미가 BTS한테 그 정말 그 벽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걸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일종의 그 방망이질을 갖다 한다거나 망치질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 아미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겠어요. 뭐 댓글 조작단들이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김원수 평론가님. 아,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음악 시장을 생각을 할 때 그 약간 좀 편견이나 편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팬 현상이 자연스럽게 뭔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음악 시장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왜 흔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CL도 그렇지만 소니하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북미에 진출한다 이런 걸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은 가수라 하더라도 그런 현재 기업의 마케팅 유통망을 이제 손에 닿게 되지 않으면은 알릴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그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들 대기업만 하는 거냐.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소비자 주권이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미가 이제 그렇게 그 그래미한테 뭔가 이제 단단히 작심했다는 건데 너희들 그래미가 생각하는 건 옛날에 그 유통망 구조잖아. 너희들끼리 그 나주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스타 만들고 그게 기득권이죠. 네, 뭐 판매하고 그랬잖아. 그거를
전 세계 팬들이 한꺼번에 보여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빌보드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목적은 그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 발생적인 자연스러운 인기나 그런 평판이 아니고 사실 그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 점들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판단 기준들. 예를 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라디오 방송했어요? 그럼 라디오 방송 올려. 올려줄게. 그리고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야? 그럼 다운로드 올려줄게. 그리고 1, 2주 하는 게 뭐 별로 객관적이지 않아? 그럼 난 계속 남아 있을게. 10주 이상 넘겨줄게. 멋있다 진짜. 와, 이게 진짜 멋있잖아. 근데 에이. 그 제가 궁금한 진짜 게 진짜 주인 누군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죠. 궁금한 게 PTD 그러니까 퍼미션 투 댄스가 그렇게 라디오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라디오에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시기가 좀 늦었고 그리고 프로모션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하이브 같은 그 수준의 그 회사는 한국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프로모션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적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라디오에 이제 리퀘스트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운로드는 점점 쳐질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모션 준비를 더 많이 했던 거고 퍼드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결과가 그대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뭐 초반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버터를 좀 이렇게 함께 띄워줄 수 있는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버스터를 갖다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곡으로 서비스보다는 조금 그 더 간 거지만 그런 형태의 곡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메시지도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뭐랄까 그 공적인 어떤 그 일종의 캠페인 같은 메시지를 담은 거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다. 이야, 이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그 상황을 딱 맞이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에서도 이거 어떻게 그 계속 프로모션을 해야 되지? 이런 당황스러움을 맛봤던 거고. 기분 좋은 당황스러움. 그렇죠. 근데 팬들이 정해준 거야. 야, 가라. 버터다. 들어보니까 버터를 밀어. 버터 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버터 쪽이 이렇게 정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집계와 점수로 보면은 한 주 정도는 버터가 더 1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총 10주간 대박이다. 1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네네. 제가 지난주에 예언했던 게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잖아요. 네. 또 이루어진다면 10주간 1위를 하는 겁니다. 제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제 것도 한번 봐주세요. 지원 씨, 지원 씨는 너무 상큼하고 방송도 잘하시고 앞으로 탄탄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옷도 오늘처럼 저랑 같이 이렇게 핑크로 맞춰 입으시고 그러네요. 추측하게 입으시고 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니 그 옆자리만 앉으면 이렇게 고방에 이렇게 뺨을 때린다니까. 자, 그러면 진짜 오늘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미 시상식이 곧. 네. 네, 그때는 방탄이 또 이용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번만큼은 조금 대우도 잘 받고 그거에 맞는 상까지 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방탄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한번 우리가 올 연말 정도면 알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켜보고 네. 그래서 그래미 시상식 끝나고 나면 또 대통령 선거예요. 그렇겠네요. 내년 아주 바쁘네요. 지금 이 아미들은 특히 한국 아미들은 지금 큰일 났어. 둘 다 하려고 지금 정신을 막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 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본격적인 주제 한번 또 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 이번 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바로 킹덤의 후속인 아신전. 킹덤 1, 2를 다 보고 제가 사실 제가 겁이 많아서 좀비물을 못 봐요. 저도요. 네. 무서워. 좀비물을 못 보는데 네. 공포영화 잘 못 보고 근데 네. 이 킹덤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봤어요. 오. 다 보고 나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잔잔한 여운이 남는데 맨 마지막에 전지현 씨가 네. 너무 강렬하게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깜짝 놀랐거든. 네, 네. 근데 드디어 아신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제 바로 아신전입니다. 아신전! 전전전전전전전 한번 더 하더라고요. 이게 이 배경이 그러니까 저기 혹시 지현씨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근데 좀 무서워가지고 1.25배속 해가지고 1.25배속 호랑이가 이렇게 딱 다가오면 15초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봤는데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전반적인 흐름은 좀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배경 같은 걸 좀 보니까 좀 문제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김원식 평론가님이 좀 재밌던데. 아신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네, 사실 이제 킹덤 1, 2 시즌에서는 이제 그 좀비가 발생하게 되는 사건을 역추적해가 되죠. 그렇죠. 원인이 뭔가. 근데 결국에는 생사초가 원인이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생사초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추적을 했을 때 이제 아신전에서는 그 생사초가 있다고 했던 북쪽 지방. 그러니까 압록강 중심이죠. 그쪽에서 파저위를 중심으로 조선 변경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아신이라는 인물을 두고 그 만주족 그 부족 조선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왜 이제 생사초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됐는가 뭐 이런 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프리퀄이라고 볼 수 있고 시즌 3와 시즌 2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러니까 시즌 1, 2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사실은 애초에 준비될 때도 시즌 1, 2는 시즌 1으로 준비됐던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시즌 1에 이 두 개인가를 먼저 만들고 이제 그 몰래 제작자이자 이제 유통사인 넷플릭스 등등 관계자들과 함께 시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시사를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거 그냥 시즌 2까지 한다고 하고 늘리자. 늘려서 그 작품을 갖다 총 그러니까 12개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한 10개, 9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시즌 1을 만들려고 했는데 더 늘리자. 그래서 1, 2 이렇게 됐다고 하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그랬던 거라서 이 두 개는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만 보고 끝나도 안 되고 투만 보고 원을 못 보면은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일단 한 세계관은 구축이 됐죠. 구축되고 난 다음에 진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이 생사초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생사초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법은 그 의원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10년 전 혹은 10년보다 더 이상일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아신으로 올라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프리퀄이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시즌3는 시즌2에서 끝난 것과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시즌3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신전을 굉장히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거죠. 특히 그 전지현 씨의 아역으로 나왔던 그 여자 배우 어린 배우 김시아. 김시아. 네. 김시아 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 너무 연기가 훌륭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눈빛봐. 벌써 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될까요? 나 궁금해서. 아 이거 본인의 궁금증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해? 자 일단 네, 김시아만 얘기 좀. 김시아부터 얘기를 할까? 그 배우들 연기부터 얘기를 해요? 네, 뭐 그래도 좋고 바로 아신전 뭐 배경 얘기도 좋고 뭐 실제로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제 아신이라고 하는 여진족 소녀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뒤에 나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평생을 아버지 이상서부터 평생을 조선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살았어요. 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선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부족들이 다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조선에게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건데 아시는 속에 뭔가 좀 드글드글한 게 있어. 부글부글한 게 있어. 굉장히 주체적인 그 여성이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지혜로워요. 똑똑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밀정이 돼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강을 건너가서 여진족들을 그것도 동족인 여진족들을 그 정보를 찾아갖고 와서 조선에 넘긴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 내 가족을 지키겠다, 내 가족을 내가 부양하겠다 이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압록강을 넘어가면서 한마디 딱 해요. 가족들을 잘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네가 일종의 부족장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책임, 자기한테 떠맡긴 책임,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그리고 자기 부족들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서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피해 복수. 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그 아신이 비범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정이나 혹은 외모에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김시아라는 친구가 아주 네. 제격이었다. 아주 똘망 이게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공주랄지 부족장의 딸이랄지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안 보이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뭔가 모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전지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아, 중반부쯤에 전지현 씨가 네. 등장하시더라고요. 그 이렇게 오래. 멧돼지한테 쫓기면서 영으로 화살 딱 쐈는데 전지현은 쫙 바뀐다. 네. 우와 멋있다 그랬지. 그런 스포일러 계속 해도 됩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네네. 네. 전지현 씨로 바뀌고 나서 이게 사람도 바뀌었지만 약간 연기력도 좀 바뀌었다. 약간 이런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아신전이라는 게 이제 전지현 씨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뭐 사실 아역 배우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근데 아역 배우인 김시아 씨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지현 씨가 안 나와도 별로 생각이 없더라고요. 상당 부분을 막 너무 자연스럽게 몰입되고 딱 보고 있는데 오히려 갑자기 멧돼지 사냥하는 장면에서 한번 돌면서 쐈는데 전지현 딱 드는 전지현 씨 딱 등장하는데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딱 그 순간 든 게 너무 예쁘다. 나 이 생각이 먼저. 그게 포인트야. 확 좀 깨지더라고요. 전지현 씨는 여신이잖아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갖고 있고 뭔가 비밀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지현 씨는 몰라 비밀은 있어 보입니까? 여신 이미 다 깠잖아. 다 나왔잖아. 사실 이게 왜냐하면은요. 네. 그 1, 2편에서는 뭔가 북쪽에 누군가, 네. 누군가라는 궁금증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이게 사실 킹덤의 접근 방식이 아니거든요. 킹덤은 계속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걸 처음에 다 깐 거예요. 이 분위기가 너무 확 다르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아 제작사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작사는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지현 씨에 대한 그런 환상 아우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접근하니까 오히려 후반부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몰입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죠. 그 아신전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은 이게 중간에 이거 뭐 곡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 계급 갈등과 국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민족 모순이 계급 모순과 함께 버무려져서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잘 풀어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급과 국가와 인종 갈등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1, 2편에서는 조선 민중들의 어려운 삶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좀비물과는 다르다 그렇게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만주족, 여진족인데 여진족 중에서도 변경에 있는 여진족의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인데 잘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계급 국가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 그 조선 변경 그 민족에 대해 그 민족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런 설정을 전폭적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다문화 영화로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 작품 중에 만주족을 주인공으로 다뤘던 작품이 있나? 못 본 것 같아. 네, 그런 면에서는 진일보한 점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인공이 아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는 우리 만주족이 잘 됐으면은 우리 정말 대접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박해인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활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만주족 장군으로 나온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름을 까먹었다. 유승용. 유승용이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조를 엄청나게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만주족 지금 한 만주를 하는 사람이 한 21명 정도래요. 진짜. 네, 남아 있는 분들이고 어르신들. 야 정말 안타깝다. 근데 그분들이 만주족 장군이 살아오셨다고. 그 정도. 엄청을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뭐 장군의 입장에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주족은 사실 우리 뿌리하고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선 초기만 해도
어버이나라다 이렇게 오셨고 사실 금사로 가게 되면 김한보라는 신라인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시조가 된다고 정사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관점을 보면 만족이 잘했으면은 만주에 지금 막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저희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거의 납품하면 완전 회복을 받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좀 아쉬운 거 뭔가 묘한 기시감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현식 씨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김은희 작가가 굉장히 큰 야심이 있는데 이게 상업적 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신전에 쏟아지는 그 비난들이 있어요. 그 비난들의 대부분은 왜 주인공이 여진족이에요? 맞아,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 축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린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설정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조선 중기 후반으로 가면은 여진족이 나라가 돼요. 청나라가 된다고. 그렇죠. 침략으로 하죠. 청나라 이렇게 되죠. 후궁과 청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렇게 파정이 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는 전사들의 집단이 그 후금에 복속되거나 하지 않고 따로 존재한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몰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 지적하는 사람들은 왜 전전이 여진족이어야 돼? 왜 여진족의 복수를 봐야 돼? 왜 조선 사람이 나쁘다는 거야? 왜 우리 조선이 나쁘다는 거야? 더군다나 킹덤에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네. 이 우리 민장군. 네. 우리 민장군이 왜 저기서 여진족 부락을 갖다 말살시키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통수 때린다. 막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배신당했다고.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우리 안에 진짜 그 뭐 단일민족 그 도구마라든가 뭐 혹은 대한민국의 국뽕이라든가 여기 취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얘기를 가져와도 거기서 그다음부터는 몰입을 못해. 얘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 이거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막 찾아봐. 그래서 제작사가 바뀌었는데 중국 자본을 갖다 받은 제작사 아니야? 이러게 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현재 김은희 작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킹덤을 통해서. 근데 그 사회적 약자가 당신들만입니까? 당신이 엊그저께 그 식당에서 그 비하했던 조선족은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고. 당신네들이 짱깨라고 열심히 그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사회적 수수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고 이 얘기를 보면 심각한 어떤 비극의 어떤 씨앗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사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욕망이었던 화신이었어.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 욕망이 다른 욕망으로도 얼마든지 치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못다한 책임을 이렇게 뭐 포장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으로도 치환되는 거고 스포를 하신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니 그랬다 왜 스포를 하신다고 혼을 내고 피디님 너무 개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와서 MC를 하세요 그럼 저도 너무 재밌어서 몰입해줬다 보니까 스포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좀 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떠나면서 밀정으로 떠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아신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조선은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잘 들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청나라에 시달리고 외세 침략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약소국이었고 약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중국 대륙을 평정한 세력의 어떤 그런 규모에 봤을 때는 분명 약하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조선 같은 경우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강국이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완전히 복속시키지 못한 역사상 두 나라가 딱 있어요. 조선과 베트남이에요. 네, 그렇죠. 베트남하고 사실 우리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뭐 호치민 선생이 우리 정약훈 선생의 목민신선을 애독했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약간 또 베트남 여성도 한국인에 대한 그런 문화적 기질이 똑같은 게 그런 맥락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약자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슨 어떤 행위를 지적하게 되면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맞아. 뭘 해도 된다. 자행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뭐 베트남 전쟁에 갔을 때 어떤 그런 것들. 학살을 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강국이다. 그러면 여진족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아마 김희 작가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불친절했다라고 받아들여진 거지. 맞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그 과정이 불친절했다. 실제로 그 지금 김은희 작가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성공의 여부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G7이에요. 맞아요. 네, G7이고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못 살고 있거나 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마땅히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진족의 이분 이름이 뭐였는지 이 여진족 극중 이름이 뭐였는지 까먹었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 부족장이 평생을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고 자기 가족과 부족들의 숙명까지 다 내놓으면서 조선에 갚으려고 했던 그 은혜 그 은혜만큼을 우리는 또 전 세계에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본다면 이 작품을 무조건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관찰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이 담보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신전을 보면서 많은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을 기다렸잖아요. 야, 주지훈은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화면이 어두워서 이 사람이 주지훈인가? 저 사람이 주지훈인가? 엄청 찾았다니까요, 진짜.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김희 작가가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라고 하면 대단한데 광해군은 사실 그 만주족이나 여진족이나 청나라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그렇죠. 가졌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선은 강국이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뭐 민치록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광해군이 이런 아픈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것이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네.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주군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무시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아신전을 딱 봤을 때 느꼈던 것이 이거 계급 갈등이 있는데 이거 민족 갈등이 있는데 이거 버무려져서 이 연기자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할까?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주지훈이 나중에 등장하게 될 때 그럼 이 갈등을 과연 아신이랑 어떻게 타협을 보든지 적대적으로 싸우든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일단은 너무나 저기 그 소위 얘기해서 그 만주족 그 사람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고 예, 진짜 여진족 같았어요. 네네. 너무 연기 잘하고 이제 좀 타이트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진이 안 나와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갔었죠. 근데 제 말이 맞네요. 이 그러니까 계급 갈등과 민족 모순이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서 민족 간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이거 복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 거야. 우리는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우리가 강자로부터 받았던 어떤 은혜를 나누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갖다 던지면서 이 문제를 흥미롭게 전개시켜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원식 평론가 말씀하셨던 시즌 3에 가서 지금 현재 불편했던 것이 굉장히 큰 숙제로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씨, 이 조씨 가문, 이 조씨 가문들은 그 세도 세력들이고 실제로 기득권 적폐 카르텔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득권 적폐 카르텔이 그 청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얼마나 비하하고 멸시하면서 사대주의를 갖다 할 것인지 또 보실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복잡다기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고난한 그런 분투를 만나실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프리콜로는 나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 일단 이제 전제가
아신이 선한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자체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스포일러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 생사초를 한다.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욕망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악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코 아신은 그 최후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그렇죠. 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비극적 네. 빌런이에요. 슬픈 네. 빌런.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체 분량 중에 한 부분일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전부라고 그러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렇죠. 망작이 될 수가 없어요. 김은희 작가의 역량을 봐서는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다음 시즌 3까지 가는 데에 중간 다리 역할이니까 그 이제 시즌 3로 가면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앞으로 여기서 한번 저는 문제 하고 싶은 게 예. 민치록이죠. 아, 민치록. 지금 뒤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그 민치로까지 가기 전에 광고를 한번 하고 네. 예. 아싸. 우리 민 장군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네. 제주 오맹이 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성수동 12만 돌파 기념 기획 판매를 하고 있는 오맹이 떡. 이거 진짜 인기 많았는데. 예. 그렇죠. 와. 자 한번 골라보세요. 아,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요. 네. 이번에 저번처럼 다섯 개 종류가 아니라 딱 두 예. 개만 준비했어요. 예. 제일 인기 아, 거기 말고 이거. 여기, 이거. 여기서. 예. 고중에서 어떤 거 드시겠어요? 자, 요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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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원래 오메기 떡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쑥 떡에 안에 소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쑥과 뭐를 빚었느냐? 차조를 빚었어요. 차조. 차조가 씹힙니다. 쫀득쫀득하게 생겼다. 아주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대단히 재밌습니다. 차조가. 네. 그리고 이거 되게 겉에 팥이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고 게 이게 이제 오메기 떡이라고 이게 오메기 떡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요거는 나중에 소를 더한 거예요. 소가 아니라죠. 그 팥 고무를 더한 거예요. 고무를. 먹어볼게요. 요 두 개 각각 25개씩 50개짜리 한 세트가 놀라운 가격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세트가 48,000원. 50개가 하나당 900원 정도 꽃밖에 안 돼요. 원래 6만원이고 인터넷 최저 판매가도 5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12주년 12만 기념이라고 하니까 48,000원에 가격을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소족두의 팥소만 드셔보셔도 이게 굉장히 참 공들여서 만든 제품이구나는 걸 알 텐데 자 여기 기본이 되는 쑥이 제주 쑥입니다. 제주에서 직접 생산한 제주 쑥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팥들과 겉에 고물로 들어가 있는 팥도 전부 국내산 팥이에요. 중국산보다 두 배가 비싸요. 그런데 이걸 소족도에서 또 이걸 버무렸어. 너무 그 특별한 맛있어요. 기법으로. 진짜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쪽을 본 적이 없어. 이거 아침에 두 개 정도 딱 넣고 먹으면 아침 식사 너무 좋아. 네. 팥으로 된 거는 겉에 팥은 이게 고소하고 안에 팥은 달다. 근데 단맛이 아주 그냥 막 너무 너무 달다 이런 게 아니라 은근히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달콤함. 그리고 주원 씨는 이 느낌 아니에요? 요거 참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네, 너무 쫀득하고 일단 쑥향도 너무 좋고 쑥향도 진짜 은은하고 진짜 이거 딱 입에 베어 물고 가만히 있으면 쑥향이 막 코로 해라. 그러니까 온몸을 갖다가. 아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 이 맨도로 오메기 떡 010-7268-4769 010-7268-4769로 문자 주셔서 여러분 100세트면 끝나요. 이 가격으로는 100세트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이 민대장 민 장군이 이 오메기 떡을 먹었을런지 모르겠다. 제주도에서 그때는 참 올라오기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못 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드실 수 있습니다. 010-7268-4769로 이건 좋았어. 근데 이제 마저 질문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 민치록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등 심정이 어땠을까? 좀 왜 그 아신을 보면서 뭐랄까 조금 좀 이렇게 미안한 감정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지킨다라는 조선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대의명분과 그 안에 편지, 그러니까 이것도 스폰가? 네, 스폰이니까 거기 이제 자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진지를 지켜주고 있는 이방인들이 한 마을을 희생시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 인간관계와 진지를 지켜야 되는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마음 고뇌. 이 고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전부 100%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해서 악역이라고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악역이야.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충신이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죽어야 돼. 그럼 거기서 원한은 안 생기겠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럼? 결국 평화예요. 평화. 평화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어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분단국으로서 분단국의 장수로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우리는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저 김원식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이 만약 저 민치루 장군이라고 한다면은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잠깐 약간 몰입이 잘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조선 전기를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역사는 좀 고증을 좀 하자 좀. 임진왜란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도 정치가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우리나라 영토에서 여신족이 죽어서 시체가 발견된다. 그거 보고 안 하잖아요. 참수형이에요. 맞아. 굉장히 엄격하게 그 보고 체계를 통해 조선이 경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드라마 제작할 때 너무 그 조선 말기의 상황들을 자꾸 그 시대적 영향 상관없이 조선공화사도 그랬잖아요. 이게 말기 얘기를 자꾸 막 초기에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세종인데 말기 얘기야. 천주교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그 고퀄의 작품이라고 평가를 들으려면 이런 데 있어서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방탄소년단 노래가 왜 훌륭합니까? 이게 평자들이 뭐 품격 있는 분들이 다 극찬을 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듯이 사극도 퓨전 사극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맥락과 배경 없이 막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신일 때 정말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정말 충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씨 가문한테는 저 한 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건 들었어요. 그건 또 존재론적인 문제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다 하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민추록의 역할을 맡은 분도 민추록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도 병원. 굉장히 연기를 지금 아주 돋보이는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더 돼. 그리고 뒤통수 맞는 느낌도 더 들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왜 우리 그 민장군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지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는데 이 킹덤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충신,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를 네.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게끔 네. 민치록의 입장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재미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는 그 개인은 없고요. 개인 이전에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입이라고 하거든요. 입지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개인적으로 그 한 부족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만 자기의 선 위치 때문에 그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그 나중에 청나라가 침입했을 때 최명길이 이제 취했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그나마 그 민치록이 이제 들어가는 마음이 어디 드러나면 결국 아신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거기에 애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고민이. 그래서 사실은 결국 아신을 살려주고 받아줬는데 오히려 아신은 독사 새끼가 된 거죠. 그걸 알고서 오히려 배신 어떤 분노해가지고 칼날을 들이던 건데 그런 연결고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탄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상대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 드라마 내러티브를 갖다가 엮는데 뭐 실패했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한 그런 비판이다. 기본적인 내러티브의 핵심은 캐릭터거든요. 캐릭터는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고 그 캐릭터들은 실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폭발해요. 자기 역할들 때문에 갈등을 폭발시켜. 좋은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거든요. 문제는
맥락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역사를 갖다 또 대부분 잘 배운 사람들이 보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때는 뭐라 그래야 돼? 구조? 뭐 그 설정. 애초에 그 북에 대한 설정, 여진족에 대한 설정, 여진족의 여진족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설정, 이런 설정들이 좀 아쉬운 점이 아기가 많고. 잘 안 맞고. 아기가 안 맞고. 그리고 그 설정에 아기가 안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개개인 인물의 어떤 선택들이 잘 설득이 안 되고. 잘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거침없이 내러티브는 또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내러티브에 몰입이 또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잠깐 얘기를 갖다 다 못했지만 저는 전지현 씨의 연기가 그렇게 비난받는 연기는 아니라고. 신비로워야 되거든요. 근데 연기에 대한 논란도 좀 속에 뭐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거죠? 그냥 나와서 말은 안 하고 폰만 잡고 있다는 거야. 아, 그게 문제다.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런 연기력 논란이 그렇게 이유가 나오더라고. 그게 연기를 못해서 폰만 잡고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캐릭터가 그런 거 아닌가? 제가 그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우연히 이제 TV에서 암살을 하길래 예전에 봤지만. 여전히 재밌어서 봤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 깜짝 놀랄 정도로 암살에서 연기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여러 가지 내가 아신 전에 봤으니까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맞춰서 잘 이렇게 잘 적응해서 하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기 아신 전에서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동의 못하겠네요. 발음, 발성 이런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훈련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반응을 하면서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가 바뀌고 그리고 그 아우라들이 결국 그 다음에 행동들로 이어질 때 설득력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지현 씨가 그렇게 뭐 누가 나무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연기를 보거나 이럴 때 그 마치 리트머스 용지를 대고 그 용지에 의해서 뭐가 딱 판단되는 것만 난 옳다. 이런 식의 판단들을 너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대표적인 게 이게 낙인 찍기라고 생각하는데 전지현 얘 발음 이상하지. 낙인. 연기 못해. 연기를 전공을 해보셨나요? 제가 연기를 많이 가르쳐봤는데 그런 거는 하나 사실은 부차적인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진짜 정말 중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인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를 바라볼 때 관점을 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극 작품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연극도 이제는 그렇게만 그러니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연극의 관점 볼 때 뭐 발성이 어떻고 뭐 딕션이 어떻고 전달력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지현 씨는 대중 스타잖아요.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스타성 그 자체를 보려고 하는 거. 그런데 다만 연출에서는 그런 점을 좀 헤아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캐릭터를 좀 부각을 하고 대사량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연기력 논란이 극대화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본인에 상관없이 대사량이 너무 많고 모든 걸 다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캐릭터 매력을 맡았을 때 이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잖아 어떤 경우는. 그래서 너무 그 연기력에 대한 그런 예전 방식의 그 관점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매체가 지금 우리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수용자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대중들은 예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뀌었죠. 그거 확인하고 싶네요. 아니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 전 아이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뛰면서 어떻게 노래까지 잘 부르냐고 한 사람이 BTS는 다 BTS는 다 체계화된 게 있죠. 보편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어떻게 뛰면서 가창린 가수처럼 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메인 보컬은요 춤 비중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짤 때 메인 보컬에 여기서 고음을 질러야 돼. 그럼 거기서 뭐 덤블링하고 더 오면 어떻게 들립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실 거기서 생각해보세요. 누가 전지현 볼 때 연기 잘하나 하고 봅니까? 그 기럭지와 그 캐릭터 아 참. 그건 너무 심하다. 아 그건 아니지. 주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인이라고 하는 사연 많은 인물의 전지현 뭐야? 전지현 아니잖아.
쫄았대. 쫄았대. 와, 나 폭탄 맞아. 야, 폭탄 맞지. 지금 아신이라고 하는 사연 많은 인물에 어울릴 만큼 액션도 잘 소화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리액션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신비로움이 있어요. 여전히. 그 신비로움들이 폭발력 있는 그런 그 어떤 사건의 전개로 치달아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신이 지금 뭔가를 알게 된 다음에 화를 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는 장면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진짜 있죠? 우리 아내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별로 화를 안 낸다? 그래도 어느 순간 나중에 폭발하지. 화를 내면 뭐 소리를 지르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 그렇지 않지. 무슨 짓을 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한다. 딱 정색을 하고 이를 뭔가를 저질러.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치. 누가 막을 거야. 끝난 방법이 있지. 대기 안 해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연기들을 해내고 있어요. 해내고 있는데 나는 딴 거 다 떠나서 내가 제작자라고 하면 그 정도 액션을 할 수 있는 여자 배우라고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 할 건데 더군다나 티켓 파워도 있는데 그럼요. 이런 보여지는 이미지도 좋고 우리 아내는 화면에 뭔가 져줄러. 이거 아니잖아. 이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거 캡처해서 사모님께 보내드릴게요. 누가 화가 나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그게 거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화를 내게 했으면 저렇게 하시겠어요? 전기현 씨는 그런 하는 거에 화나게 해서 하면 그걸 잘한다라는 거냐? 그만큼 딱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배우가 연기력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연기자한테만 너무 책임을 부과하는 건 이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지금은 그러니까 기획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뭔가를 끄집어내는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돼요. 연기력 논란했으면. 아니 그 배우의 이런 거 잘 끌어내가지고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저는 연출자한테 있다고 봐요. 봉준호 감독이 그걸 잘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나홍진 감독도 그걸 잘하고 그러니까 명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다시 또 명작을 만들기 위해 또 같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 그러면 어쨌든 모르겠어요. 뭐 악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제 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 근데 다음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시즌 3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너무 궁금해졌어요. 맞아. 시즌 3. 언제쯤 나올까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또 지금 원래는 아신전이 아니라 시즌 3가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신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연결 고리로서는 자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신전은. 근데 시즌 3로 가면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대감인지 한번 말씀. 저는 막 가슴이 뛰는데 그러니까. 킹덤 1에서 보였던 문제의식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해서 이제는 글로벌적인 그런 고민들을 함께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게끔 해. 그렇게 되면은 감히 말하건대 왕좌의 게임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의 선택으로 그 인간 본연의 어떤 그 다양한 그런 어떤 지점들을 갖다 탐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민족과 또 나라들 간의 역학관계들 속에서 그 속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힘없는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폭력과 맞서 싸우는지 그래서 폭력에 맞서 싸우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들 특히나 소수자들의 모습들을 그려낼 거라고 기대가 돼서 그런 측면이 이거 세계적인 거거든요. 세계적인 문제의식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낸다면 진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중국에서 안 팔리고 일본에서 안 팔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생충처럼 모든 나라에서 정말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컨텐츠로 시즌 3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갓 이런 것만 화제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내러티브에 반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김은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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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냥 아신이 치료법까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또 우리 섭이가 섭섭해. 우리 섭이와 아신이 만나야죠. 뭐 하여튼 그런 설정을 통해서 어떤 연결 접점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너무 악역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시즌 3에서는 지훈이 오빠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다 너무 말씀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아까 얘기하셨듯이 초반에 그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증이 좀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약간 좀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 저 외에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도 좀 몰입하시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민주까지 등장시키네요. 네, 명민주는 주지훈이 네. 오빠 맞나요 했을 듯 그랬을 것 같고요. 민준 씨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오시면은 명확하게 조금 본인 의견 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우리 광고를 하나 더 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는 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방역 시스템. 닥터레이는 3개월 동안 안전하게 방역 효과를 지속시켜주고 천연 무기 물질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곧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실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마저 벗는 시점이 온다면 공간 방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방역. 하루 1,400원으로 365일 24시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닥터레인이 책임집니다. 자, 요즘 같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 소개해드립니다. 닥터레인입니다. 자, 생활 방역 진짜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진짜 제대로 방역이 돼 있는지 의심이 되는 시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왜냐? 닥터레인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15분에 한 번씩 칙칙 살균제가 뿌려지면서 그러면서 이 10평 정도 되는 이 스튜디오 공간은 완벽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 살균제가 어떤 거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도 다 소개된 환경부 승인 신고가 다 돼 있는, 그래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도 이미 사용 중인, 병원에서도 사용 중인 그런 제품인데, 세상에 가장 민감한 테스트라고 하는 흡입 독성 테스트 있죠. 코로 들이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환경부가 인증해준 그런 제품이고요. 국내 최다 유해균 제거 인증서도 획득해 놓고 있는 이 제품. 이 제품이 지금 구독으로 만나시면, 전 딴 거 말고 다 구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구독으로 만나시면 월 42,000원만 내면 이 기계 공짜로 주시고, 그리고 다달이 이 안에 들어가는 병 하나씩 주시고, 그래서 12달 동안은 내 공간이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고, 저기 보면 안심 클린존 마크까지 달아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특별 판매가 010-8079-3098로 문자 접수해 주시고요. 우리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이런 게 하나 딱 설치됐으면 이제는 아, 여기 안심하고 마스크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백신 맞았고 우리 평만님 백신 맞았죠? 안 맞으신 두 분. 네. 예. 특히 8월 23일. 8월 23일 맞아요? 예. 안 맞으신 두 분 이런 거 하나 들여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입니다. 010-8639-3098 문자 주세요. 그리고 아. 예. 마지막으로 착한 보험 클리닉. 이 보험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특히 재난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다가오니까 보험 튼튼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산들에 투자를 해놔야 되는데, 문제는 아니 보험은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어우 선배님 좀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이러면 든단 말이야. 근데 그랬다 나중에 보장받지 못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착한 보험 클리닉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보험을 내가 잘 들어놓고 있나? 나한테 필요 없는 건 없나? 그리고 똑같은 그런 보험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나?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보세요. 자, 예, 이로써 소비자 주권주의의 맨 앞에 서 있는 우리 방탄소년단 이야기, 그리고 과연 시즌3까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궁금한 킹덤의 중간 아신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늘은 배울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배울 게 많았어요. 김원식 평론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한 줄평 이런 거 안 해? 한 줄평. 네. 내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안 그래도? 네. 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김평론가님부터. 네. 네. 저는 이제 참 약간 아쉬운 게 전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사실은
기승전결 구조를 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신이 너무 기승전결이라는 내러티브 전개에 몰입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조선 진영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복수극 일어나는 거를 맨 전면에 배치를 하고 그렇지. 교차적으로 이제 과거로 가면서 이게 상상을 하고 추리하도록 만들었었는데 너무 옛날 방식으로 기승전결로 나오니까 맞아, 맞아. 신비감도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다 진짜. 그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글로벌 콘텐츠의 숙명 이런 걸 평으로 좀 놔두고 싶은데 조금 더 글로벌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김은희 작가의 도전이 꼭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저는 다리로서 예, 브릿지 역할로 하는 다리로서의 아신즈는 성공했다.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정말 모르겠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한줄평입니다. 저는 시즌3는 좀 밝게 찍어주시라.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 너무 답답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돈 좀 더 써. 너무 안 보입니다. 솔직히. 정말로요. 네. 그런 얘기 맞죠. 불만요. 예. 자, 이로써 오늘 대중문화 평론 파격수자 시즌2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